밥 대체용으로 주목받는 컬리플라워를 준비했어요. 500g짜리 세 봉지를 빈팬에 넣고 볶아줍니다. 컬리플라워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훌륭한 쌀 대용식이에요. 네 종류의 맛있는 밥으로 변신시켜 볼게요. 밥 320g에 컬리플라워, 소금, 참깨, 생들기름 넣고 섞어줍니다. 생들기름과 컬리플라워에는 항암 효과와 함께 두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기름 제거한 참치, 다진 양파, 올리브오일 마요네즈 3큰술, 소금 2꼬집, 후추 넣고 섞어줍니다. 양념한 밥을 깔고 참치마요 넣고 밥을 올려요. 뚜껑 덮고 뒤집어줍니다. 주먹밥 6개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요. 올리브오일 살짝 바르고 주먹밥을 구워줍니다. 노릇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한 번만 뒤집어요. 종이 호일로 주먹밥을 감싸고 냉동용기에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신김치 300g은 잘게 잘라줍니다. 올리브오일, 김치 넣고 볶아주세요. 김치가 충분히 익으면 고춧가루, 알룰로스 분말, 참치액, 알룰로스 액체 넣고 볶아줍니다. 밥, 컬리플라워 넣고 주걱을 세워 가르듯이 볶아요. 참치액 추가해서 간을 맞추고 생들기름, 참깨 섞어 마무리합니다. 주먹밥 틀에 밥을 깔고 모짜렐라 치즈 듬뿍 올리고 밥을 덮어요. 뚜껑을 덮고 뒤집어주면 주먹밥이 완성. 참 쉽죠? 이렇게 냉동시켰다가 전자레인지에 2분만 데워주세요. 쭉쭉 늘어나는 치즈에 아삭한 김치까지. 이 맛 느껴지시죠? 날치알, 찬물, 미림 넣고 해동시켜줍니다. 단무지는 잘게 다져주세요. 밥, 컬리플라워, 날치알, 김가루 듬뿍, 생들기름 넣고 섞어줍니다. 다이어트용 김가루 레시피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밥 넣고 단무지 올리고 밥을 덮어요. 뚜껑 덮고 뒤집어줍니다. 24개의 주먹밥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역시 진짜 맛있네요.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다이어트 김자반 만들어 볼게요. 김자반에는 통깨보다 깻가루가 훨씬 고소하고 김에도 잘 붙어요. 김 15장을 준비합니다. 김은 균일한 두께로 잘게 잘라주세요. 자른 김에 올리브오일 3큰술 넣고 오일이 김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잘 버무려주세요. 타지 않도록 섞어가며 중약불에서 볶아줍니다. 김이 바삭하게 볶아지면 불을 끄고 소금 반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알룰로스 1큰술, 깻가루 넣고 다시 한번 고르게 섞어줍니다.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세요. 조회수로 증명한 완벽한 레시피. 샐러드 파스타 밀프랩도 만들어요. 삶은 파스타면이 뜨거울 때 올리브오일을 섞고 식혀줍니다. 면이 식는 사이 토핑 재료와 소스를 준비해요. 충분히 식은 면에 소스는 반만 넣고 섞어줍니다. 밀폐용기에 파스타면 담고 토핑 재료 올린 후 제일 위쪽엔 잎채소를 넣어요. 이렇게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남은 소스는 1인분씩 소분해주세요. 냉장고에서 4일 된 샐러드 파스타예요. 야채가 여전히 싱싱하죠? 접시에 뒤집어서 쏟은 후 입맛에 맞게 소스를 추가합니다.
잘 섞어 한 입 맛보면 역시 너무 맛있네요. 마늘 반 큰술, 간장 두 큰술, 맛술 두 큰술, 참치액 한 큰술, 알룰로스 한 큰술 넣고 섞어줍니다. 달군 팬에 두부 한 모 넣고 으깨가며 볶아줍니다. 수분 없이 고슬고슬하게 볶아지면 접시에 잠시 옮겨놓고 올리브 오일, 대파 넣고 볶아줍니다. 하향이 충분히 올라오면 준비해둔 양념, 볶아놓은 두부, 밥 넣고 볶아줍니다. 불을 끄고 생들기름, 참깨 넣고 섞어주세요. 1인분씩 소분 후 냉장 혹은 냉동 보관합니다. 몸에 좋은 야채 따로 챙겨 먹기 힘들다면 볶음밥에 넣어보세요. 양파, 당근, 대파를 썰어줍니다. 마늘, 알룰로스, 맛술, 간장, 참치액, 생강가루 넣고 섞어줍니다. 올리브오일, 돼지고기 다진육 넣고 으깨가며 볶아줍니다. 고기가 하얗게 익으면 소주 5큰술 넣고 수분 없이 바짝 볶아주세요. 준비해둔 양념 넣고 양념이 바짝 졸아들 때까지 볶아줍니다. 올리브오일, 대파와 다진 양파 넣고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당근 넣고 살짝만 볶아줄게요. 밥, 컬리플라워, 볶은 고기 넣고 볶아줍니다. 볶은 고기는 입맛에 맞게 양을 조절하세요. 생들기름, 참깨 넣고 섞어줍니다. 1인분씩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혹은 냉동 보관하세요. 건미역에 찬물을 넣고 불려줍니다. 대파, 팽이버섯, 불린 미역은 잘게 잘라주세요. 생수, 동전육수 넣고 끓여줍니다. 된장, 마늘, 팽이버섯, 미역 넣고 끓여주세요. 팔팔 끓으면 대파 넣고 남은 열로 익혀줍니다. 계란 3개를 충분히 풀고 대파, 마늘 넣고 섞어주세요. 생수, 동전육수 넣고 끓여줍니다. 육수가 팔팔 끓으면 계란을 둘러넣고 그대로 두세요. 계란이 몽글몽글 부드럽게 익으면 완성이에요. 건강한 일주일 식단 완성! 도시락을 싸기에도 너무 간편하고 질리지 않게 매일 다른 식단을 맛볼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더 맛있는 요리로 또 만나요. 안녕!